네, 오늘은 면 20수 라보떼 원단을 이용해서 예쁜 블라우스를 만들어 볼게요. 네, 오늘 우리가 이용할 패턴인데요. 요 기본 블라우스의 패턴에서 오늘 우리는 소매 끝하고 그리고 블라우스의 끝 그리고 목 부분에 약간 셔링을 준 조금 더 여성스럽고 귀여운 블라우스로 변형을 시켜 볼 거예요. 네, 저희 지금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지금 뒷판, 그러니까 등 쪽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패턴에서 조금 수정을 시켜줄 건데 오늘 우리가 만들 블라우스는 허리에서부터 이 밑단까지 이렇게 셔링을 잡아줄 거라서 이 부분이 절개가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밑단에서부터 허리 부분. 그러니까 허리 부분은 패턴에서 보면 제일 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실제로 우리 신체에서도 이 가운데 부분에서 제일 가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부분, 제일 가는 부분까지 일단 직선으로 선을 하나 그어서 절개를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 패턴에서는 지금 요 아이들이 한 장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재단을 할 때는 뒷판에서 윗아래로 나누어서 재단을 해줄 거고요. 아래쪽 부분은 셔링을 잡아줄 거라서 지금 있는 분량의 두 배 정도를 더 크게 재단을 해서 이렇게 주름을 잡아주게 되는 거예요. 네, 패턴을 다 그려주었는데요. 이제 다른 패턴은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허리 아래로 셔링을 잡아줄 거라서 뒷판과 앞판의 허리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원단을 재단하실 때는 그러니까 위아래를 나누어서 재단을 해서 아래쪽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배 정도로 더 분량을 두어서 재단을 해서 셔링을 잡아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앞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어깨 부분에 셔링을 잡아줄 거라서 어깨 부분 지금 여기 표시된 부분이 안단 부분인데요. 이 안단 부분과 그리고 바깥 부분을 절개를 해서 이쪽 부분도 벌려서 조금 더 분량을 줄 거예요. 그래서 어깨 부분도 셔링을 주고 그리고 아랫단 부분도 셔링을 준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재단이 끝났는데요. 일단 앞판의 재단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앞판의 그 윗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셔링을 잡아줄 거라서 절개를 해서 재단을 해줬어요. 그래서 본 패턴보다 본 패턴이 이 정도 사이즈였다면 더 크게 재단을 해서 이렇게 살짝 셔링을 잡아줄 거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도 조금 더 넓게 재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 패턴보다는 조금 더 어깨를 벌려서 넓게 재단을 해서 이 부분에도 살짝 이렇게 셔링을 잡아줄 거예요. 이런 방법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기본 패턴만 있으면 본이 조금 넓히고 싶은 부분이나 아니면 주름을 잡고 싶은 부분에 약간씩 패턴을 수정해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세요. 이 아이는 안단 부분 이렇게 해서 재단을 앞판 재단이 끝났고요. 네, 이번에는 뒷판 재단인데요. 뒷판 재단은 골선으로 항상 재단이 되죠.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재단을 하는 걸 골선 재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펼치시면 한 장이 됩니다. 그래서 뒷판도 역시 마찬가지 아래쪽에 셔링을 잡아줄 거라서 절개를 한 다음에 조금 더 크게 재단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셔링을 잡아서 이렇게 봉제가 될 거예요. 네, 이번에는 소매인데요. 소매도 역시 마찬가지 재단을 해주시는데 소매같이 좌우 양쪽이 똑같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다 그렇지만 특히 소매 같은 부분은 항상 원단을 두 장 접으셔서 똑같이 재단을 하셔야지 실수가 없이 두 장이 나옵니다. 네, 제일 먼저 봉제가 들어갈 부분은 바로 주름, 그러니까 셔링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판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나눠서 절개로 재단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랫부분을 살짝 주름을 잡아서 먼저 윗판에 연결을 해주시는 것이 제일 먼저 들어갈 과정인데요. 앞판이 두 장이었죠. 그래서 한 장, 두 장 하시고 그리고 뒷판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아랫단에 셔링을 잡아서 윗판과 연결시키는 방법 이렇게 세 장을 한꺼번에 봉제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랫단 부분에 이제 먼저 셔링을 잡아줄 건데요. 요럴 때는 주름 노루발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주름 노루발로 주름을 잡을 때는 바늘땀을 조금 크게 하시면 주름이 조금 더 촘촘하게 잡히고요. 그러면 주름을 너무 많이 잡고 싶지 않으실 때는 바늘땀을 작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주름 노루발을 끼우신 김에 우리 오늘 소매에도 약간 주름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소매 3부분에도 살짝 주름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살짝. 네, 역시
그 상의의 어깨 부분에도 약간 셔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주름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노루발을 끼웠을 때, 주름 노루발을 끼웠을 때 이렇게 주름이 잡히는 여러 부분에 미리 셔링을 잡아두시면 노루발을 끼웠다 뺐다 하는 수고를 덜 수가 있고 또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윗판과 아랫판을 연결을 해볼게요. 네, 이제 셔링이 잡힌 아랫단 부분을 이렇게 주름을 잘 골고루 배분을 하시면서 봉제를 하셔야지 아주 예쁜 블라우스가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일단 시접 부분은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앞판과 뒷판을 다 완성을 해줬고요. 이제 앞뒷판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일단 어깨 선을 이용해서 두 장을 먼저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판 같은 경우에는 어깨에 셔링을 잡아둔 상태라서요. 셔링 잡힌 부분과 요 뒷판 어깨선이 잘 맞아 들어가도록 조절을 좀 하셔서 봉제를 해주세요. 오른쪽, 왼쪽 다 똑같이 봉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어깨까지 연결을 해줬고요. 이제 팔을 달아줄 건데요. 이제 앞판과 뒷판을 이렇게 펼쳐 놓으신 상태에서 이제 소매를 이렇게 두고 진동 끝에서부터 반대편 진동 끝까지 이렇게 곡선이지만 직선을 박아준다는 느낌으로 소매를 둥글리시면서 봉제를 해줍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아까 소매 산 부분에 주름을 잡아뒀기 때문에요. 주름 부분을 조금 조절을 하시면서 봉제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소매를 연결을 해줬고요. 이제 옆선을 봉제해 볼 건데요.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볼게요. 뒤집어서 소매의 양쪽 끝점을 잡으시고, 그리고 몸판의 옆선까지 쭉 당겨주면은 이렇게 직선 같은 느낌으로 쭉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매 끝에서부터 옆선 끝까지 일직선을 봉제한다는 느낌으로 봉제를 해주시되, 이때 잘 보셔야 될 것이 이렇게 진동 끝. 끼리 잘 맞아 들어가야지 되고요. 그리고 옆선에서도 우리가 오늘 절개를 해서 셔링을 달아줬기 때문에 그 옆선, 그 셔링이 달리는 위치까지 요두 아이가 잘 맞아 들어가야지 이제 옷이 완성도 있게 예쁘게 나오겠죠. 그래서 직선을 박는다는 느낌으로 박아주시되 요두 지점이 잘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봉제를 해주시고요. 이때 셔링의 시접은 위쪽으로 보내서 봉제를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옆선 봉제까지 끝났고요. 한번 뒤집어서 잘 만들어졌는지 볼게요. 이제 겉감은 거의 다 이제 만들어진 상태고요. 이제 안단을 만들어서 겉감과 연결을 해주기만 하면 되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 이제 안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안단을 만들어 볼 건데요. 안단은 뒤쪽의 안단과 그리고 앞 안단 이렇게 두 종류예요. 그래서 뒤 안단에다가 앞 안단을 어깨끼리, 이 부분이 어깨 부분인데요. 어깨끼리 1cm 시접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1cm 시접으로 연결을 해주시고 오버룩을 치시는데요. 이게 이쪽은 칠 필요가 없으세요. 이쪽은 어차피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칠 필요가 없으시고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펼쳐보시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 테두리, 요쪽 테두리에다가 오버룩으로 다 시접을 정리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안쪽은 칠 필요가 없으세요. 바깥쪽 시접에만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제 안단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안단을 연결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오늘 요런 그 단추 레이스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단추 레이스를 하나씩 잘라서 이제 단추 구멍 대용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먼저 단추가 달릴 위치에 먼저 고정을 시켜 두신 다음에 이 위에 안단을 눌러서 봉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일단 단추의 간격은 저희는 6cm로 잡았고요. 조금 더 넓게 혹은 조금 더 좁게 하시는 것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단추를 한 7개 정도 달아줄 거라서 이렇게 단추 레이스를 잘라줄게요. 그러니까 요 단추 레이스를 이용을 하시면 조금 입체감 있는 단추를 쓰실 때나 아니면 단추 구멍을 뚫기 조금 그러실 때는 되게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먼저 고정을 시켜 두신 다음에 안단하고 같이 봉제를 해볼게요. 이렇게 살짝살짝 고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봉제만 해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나중에 안단을 박을 때한번더 박힐 부분이라서 이렇게 가볍게 봉제해 주시면 되세요. 뭐 여자옷 같은 경우는 이제 단추가 왼쪽에 달리고 오른쪽이 더 위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단추 구멍이나 이런 단추 레이스는 오른쪽에 달아주셔야지 됩니다. 네, 이제 안단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안단의 겉과 그리고 온 몸판의 겉 끼리 이렇게 마주 대시고 봉제를 해주시는데요. 일단 앞판의 끝에서부터 쭉 1cm 시접으로 봉제를 해주시되 어깨선끼리, 요 어깨선, 안단의 어깨선과 온 몸판의 어깨선끼리 잘 맞아 들어가도록 연결을 해주시고요. 특히 뒷목 같은 경우는 곡선이라서 맞추기가 조금 힘드실 수 있으세요. 잘 맞춰서 봉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안단을 연결을 해줬고요. 이제 안단을 안쪽으로 집어 넣어 줄 건데요. 일단 넣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 약간 스퀘어 네크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각이진 부분에 살짝 이렇게 가위집을 넣어 줄게요. 가위집을 넣어 주시고 요 목덜미에서부터 뒷목 부분까지는 가위집을 조금 촘촘하게 넣으셔서 곡선이지만 요 뒤쪽으로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겹쳐져서 두꺼워지는 부분도 잘라줍니다. 그래서 시접을 조금 바짝 자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위집을 넣어주는 것도 괜찮으세요. 네, 이제 안단을 뒤집어서 안쪽으로 꺾어 넣어 볼게요. 아까 우리가 같이 봉제해둔 단추 레이스를 이렇게 조금 뽑아주시고요. 안쪽으로 넣어서 이게 다림질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고정되지 않는 부분은 반대편에 이제 단추를 달아줄 거라서 단추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한쪽으로 한번 이렇게 봉제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오늘 우리는 블라우스이기 때문에 최대한 봉제가 보이지 않도록 봉제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둘 거예요. 다림질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안단까지 달아줘서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조금 이제 예쁘게 장식을 해볼게요. 오늘 우리는 이 목둘레에다가 띠레이스를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띠레이스를 요 위쪽에 이렇게 눌러서 봉제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요 안단도 같이 한번더 봉제가 돼서 고정이 되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요. 레이스가 조금 크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눌러박지 마시고 요 아까 우리 안단을 봉제할 때 안단과 그리고 겉감 사이에 끼워서 봉제를 하는 것도 방법이세요. 그래서 목둘레와 소매둘레에 한 번씩 봉제를 해줄게요. 그래서 소매둘레도
0.5cm씩 두 번 접어서 먼저 봉제를 해주신 다음에 소매 둘레에도 역시 마찬가지 띠레이스로 한번 둘러서 같이 봉제를 해줄게요. 이렇게 목둘레에 레이스를 달아줬고요. 이제 소매 끝에도 똑같은 레이스를 달아줄 건데요. 레이스를 다시기 전에 소매 끝부분을 한번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서 레이스를 다셔도 괜찮고요. 오늘 저희는 0.5cm씩 이렇게 두 번 접어 박았어요. 이렇게 박은 다음에 이 위에 레이스를 눌러 박아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소매 끝에도 이제 레이스를 달아줬고요. 이제 소매 안쪽에 그 고무줄을 박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무줄로 인한 셔링을 줄 건데요. 고무줄을 저희는 25cm를 잘랐어요. 이게 개인의 팔에 따라서 조금 더 길게 또는 조금 더 짧게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25cm로 자르셔서 일단 고무줄을 원통형으로 먼저 박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소매 끝에서부터 한 5cm 정도 들어가서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그 표시된 선을 따라서 원통형으로 이렇게 둘러서 박아주시면 돼요. 네, 이제 밑단을 봉제해 볼 건데요. 밑단은 0.5cm씩 두 번만 접어 박아서 마무리 할게요. 소매 끝도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블라우스가 다 완성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소매 끝이나 목둘레에 레이스를 달아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소매 안쪽에 고무줄을 한번 박아준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그냥 기본형 블라우스에서도 예쁘게 응용이 가능하시고요. 또 오늘은 이런 그 단추 레이스를 이용해서 쉽게 단추 구멍 만드는 것까지 같이 했어요. 이제 단추를 달아서 완전히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이제 단추는 위치를 원래 이렇게 단추 레이스를 달아주면 이렇게 약간 끝으로 오도록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앞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벌어지면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약간 한 1cm 정도만 겹쳐진다고 생각을 하고 단추의 위치를 잡아줄게요. 그래서 단추 레이스의 위치에 따라서 단추의 위치도 같이 표시를 해 두신 다음에 단추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단추까지 달아줬고요. 이렇게 봄에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블라우스 완성입니다.